이번 과목의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실제로 제작을 해보는 게 주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동차가 이 파란색 공을 타겟으로 해서 따라갈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로보틱스 게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게임 항목이 바로 이거죠. 부분 자율주행이죠. 목표물을 포착해서 이 목표물과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해서 방향을 제어하면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학습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다양한 응용 AI 게임, 알파고까지 쭉 섭렵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쫓아가는 이 게임이죠. 상당히 똑똑해 보이죠? 깜찍하고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돌려가면서 목표물을 찾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제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돌리면서 주행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제작을 하는데 일단 교재를 먼저 좀 살펴야 될것 같은데, 교재는 라즈베리 파이 포 파이썬 프로그래머스 쿡북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팀 콕스란 분이 적으신 거고, 그다음에 패킷 팝이죠. 패킷 팝이라고 하는 출판사, 유명한 컴퓨터 관련에 전공 특화된 온라인 출판사죠. 여기서 출판한 책이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빌려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소스 코드는 이 패키팝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컴퓨터 보드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거.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굳이 이걸 이용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미니 버전인데, 미니나 아니면 아르두이노 같이 아주 저렴한 5,000원 내지 한 7,000원, 8,000원 비싸도 만원 안쪽인 그런 보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실습입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만으로 시스템이 구동되는 것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 두 가지 형태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실습을 로보틱스 제주에서 진행을 하죠. 매년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 제주도에서 한달 혹은 두달 과정을 해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은 유튜브로 하고, 실습은 제주 로보틱스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주 로보틱스에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스터디 클럽에 들어가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진행을 하면은, 일단 뭐 비용도 적게 들죠. 보드는 하나하나 두 개만 사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될수 있으니까 적극 권장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웹사이트에 질문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책 페이지는 대략 한 500페이지짜리 책이니까 한두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두달 정도에 걸쳐서 강의 에피소드 수는 약 150개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150개이고, 처음 한 30개 정도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좀 그래도 기억이 긴가민가하신 분들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략 30개 정도 에피소드로 파이썬을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텐데, 이미 파이썬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파이썬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라즈베리
쪽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파이썬 000 데스크에서 쭉 이어지고 라즈베리는 RP로 시작합니다. RP021, 023 이런 식으로 진행 그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수업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썬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건너뛰고 바로 RP 시리즈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조금 긴가민가하신 분들만 앞에, 그러니까 총 30개의 에피소드입니다. 파이썬 그 부분을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래밍,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같이 한번 쭉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멋지잖아요. 방금 봤던 거 어디 갔나요? 예, 정말 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좀 회로도가 좀 복잡한데 그 복잡한 부분들은 또 따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한번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